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시즌 3가 지나고 시즌 4, 제 3000년기 신학, 공의의 2차 받은 공의의 정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9강이고요. 전례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받은 공의에는 4개 현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전례 현장, 계시 현장, 그다음에 교회 현장, 그다음에 사목 현장. 그중에서 이제 전례 현장과 계시 현장은 중요한 우리 신앙 내적인 원천이고, 교회 현장과 사목 현장은 교회 안과 교회가 이루고 있는 세상 안에서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먼저 전례 현장의 탄생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회가 로마 전례는 8세기 이후 현재의 프랑스 지역이죠. 그 프랑스의 갈리아 지역. 그쪽으로 전파되면서 로마 전례가 기도하는 그러한 그 문화들이 전례를 거행하는 주례자의 신심, 마음가짐이죠. 믿는 마음의 가짐을 돕기 위한 것으로부터 바로 성장했고 또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전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러한 그 풍습과 연결되면서 8세기 이후면은 그렇죠. 칼 대제가 프랑스 이쪽 저쪽을 유럽을 통일하면서 새로운 로마 제국의 그러한 가치들을 내세우는 일치의 기점에서 전례의 일치를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로 세웠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마 전례가 8세기 이후 지금 프랑스 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우리들의 이제 그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느님과 대화 속에서 일치로 이루는 기도, 그 기도 거행, 그 기도를 전례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그 예식, 그 안에서 거행하는 주례자. 요즘은 이제 사제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그 제사장이니까 사제들의 이런 주례자의 신심, 신앙행위 있죠. 신앙생위를 돕기 위해서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 성장한 겁니다. 1545년부터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가 있었는데 트리엔트 공의회는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이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신앙의 모든 분야들을 재점검했죠. 상당히 오랜 기간 공의회를 했어요. 2차 바당 공의회는 1962년부터 65년 2, 3, 4, 5 4년 정도 했는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회심과 또 쇄신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톨릭이 정말 정비를 해야겠다. 교회 내적인 정비가 특별히 강조됐었죠. 신앙의 정비, 교회의 어떤 그 행정적인 것,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구성원들에 대한 것, 교회 내부 정비를 했던 것이 트리엔트 공의회인데 그것이 1545년부터 1563년, 무려 몇 년입니까? 45년, 55년, 거의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18년 정도의 이러한 정비 기간을 가진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갈구하고 찾고 세상의 교회로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시기 때마다 그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면서 세상과의 관계의 쇄신과 또 자기 성찰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때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성찰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시기에 저도 2차 바당 공의회에 대한 나눔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트리엔트 공의회는 잘못 거행되는 전례를 바로잡고 외부로부터 오는 전례에 대한 공박을 지켜나갔어요. 공격적인 것을 받으면 일단 방어하고 또 중단 요청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격들을, 전례에 대한 공격들을,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을 지켜나가면서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전례 쇄신의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서 신학과 신심의 새로운 토대가 생겼죠. 그 당시의 신학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00년기의 신학 그 역사에서 보시면 시즌2에서 했었죠. 참고해 보시면서 이 당시에 19세기,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르러서 특별히 19세기에 이르러서 신학과 신심의 새로운 토대가 생기면서 교회와 그리고 수도원은 쇄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20세기 초부터 이렇게 전개되었던 전례운동, 모투스 리투르지쿠스라고 하죠. 모투스 리투르지쿠스, 이게 라틴 말인데요. 모투스, 여기서 모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모토라는 모토. 모투스 리투르지쿠스, 리투르지쿠스. 무슨죠? 예, 전례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전례 운동, 전례가 리투르지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모투스 리투르지쿠스의 전례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교황 비오 12세께서, 교황 비오 12세는 언제 교황님으로 사목을 하셨냐면 1939년부터 1958년 동안, 이렇게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20년 정도 이렇게 하셨죠.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전례 참여와 전례 개혁, 그리고 쇄신, 전례 쇄신이죠.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 토대를 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1960년에 발표된 전례 규범집, 코덱스 루브리카룸, 루브리카룸. 루브리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모든 그 예식서 밑에 자세한 지침에 대한 규범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전례 규범집 코덱스 루브리카룸과 1961년과 1962년에 발표된, 우리가 매번 사제 수도자들이 기도하는 성모일도 있죠. 시간경 기도라고 하죠. 성모일도서와 그리고 미사 전례서 표준판 에디지오 띠피카, 성모일도서 미사 전례서의 표준판, 이런 것들을 발행한 것이 1961년과 62년이에요. 1960년에는 전례 규범집을 발표했고, 61년과 62년은 성모일도하고 그 다음에 전례 규범집을 발행을 했지요. 이러한 발행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사크로 상툼 콘칠리움, 거룩한 공의회, 다시 말하면 전례 헌장의 탄생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이 2차 받은 공의회 문헌입니다. 엄청 두껍죠, 그죠? 요거는 보니까 참 오래된 책이에요. 요 책은 1969년도인가? 맞네. 1969년도 6월 20일에 초판을 했고, 이 책은 1973년 4월 30일 날 재판이 나온 건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00년 초반일 겁니다. 1990년 중반쯤인가요? 21년이니까, 그렇죠. 2000년 초반에 CBC K 저도 그때 같이 참여하는데, 이 공의회 문헌 새로운 번역을 이제 용어들이 또 옛날 용어들이 있고 하니까 해서 그 당시에 라틴말 원본과 한국말 번역본을 같이 실어놓은 공의회 문헌에 다시 새로운 번역과, 번역이라서 완전 다른 게 아니라 말마디 정도 고쳤고요. 거기에 원본인 라틴말도 함께 실어졌는데, 이 책이 이제 원본에 이제 1969년도에, 65년도에 그 공의회가 마치고 한국교회에서 즉시 이제 번역을 착수해서 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공의회 문헌입니다. 저도 이 공의회 문헌을 나눌 때 이런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한 전례에 관한
전례 현장 탄생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전례준비위원회의 작업으로 볼 때, 예, 작업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례준비위원회의 작업으로 볼 때 수차례의 문안 교정, 재검토 및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1963년 11월 22일, 1962년에 공의회가 열렸으니까 거의 이제 그 1년이 넘어서 이 자료들을 준비했고, 1963년 11월 22일 표결에 붙였어요. 이 안에 대한 표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의 1963년 11월 22일 이 전례 현장의 이러한 본문들, 수차례의 문안 교정, 재검토, 수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63년 11월 22일 날 찬성이 2158, 반대가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례 현장 Constitutio de Sacra Liturgia, 이 전례 현장이 통과되었어요. 바로 교황 바로 6세께서는 이 공의회 문헌 2차 받은 공의회 시작한 교황님은 요한 23세 교황님이세요. 연세도 많고 그 당시에 교황님을 이렇게 이제 추기경단에서 이제 선거하기에 좀 애매한 때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교황님을 할까 애매한 시기에 조금 연세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좀 어떤 징검다리 역할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을 또 이렇게 이제 시간을 기다리지 않은 차원에서 요한 23세 좀 연세가 있는 분을 이렇게 교황님으로 선출이 됐는데, 아, 이 연세 많은 요한 23세 교황님이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공의하겠다. 공의에는 철저하게 사목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신 교황님의 권한이고, 교구에서도 교구 공의회는 바로 주교님, 교구장 주교님의 권한이고, 만약에 본당을 우리가 이제 공의한다, 그럼 본당 신부가 선포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 23세가 공의회를 시작했는데 바로 마무리는 교황 바울 6세께서 하셨어요. 교황 바울 6세께서는 정말 그대로 요한 23세 교황님은 교회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세상을 향해 나갔고, 바로 그 마무리는 바울 6세께서 바울 6세 교황님은 1963년부터 1978년까지 거의 한 15년 정도를 2차 바단 공의회를 마무리하고 또 교회의 이러한 자기 쇄신과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중요한 토대를 놓았고,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는 1979년부터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좀 대단한 업적을 또 남겨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퇴하셨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그리고 지금 2차 바단 공의회 이후에 교육을 받고 2차 바단 공의회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금 교황님으로 봉사하고 계시죠. 그런 점들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볼 때 특히 전례 현장 탄생 배경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는 것이죠. 바로 이 교황 바울 6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어요. 이 전례 현장이 통과되고 그것을 선포하는 교황 바울 6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전례 역사 안에서 가장 귀중한 날로서 소중한 수확을 얻은 날이며, 그전 몇십 년 동안 성령의 입금으로 자라서 열매를 빚고 결실을 거둔 귀한 소득의 날입니다 하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탄생 배경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전례 현장의 구조와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례 현장은 모두 7장에서 130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장과 130항. 1장은 4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례 쇄신과 증진의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1장의 모든, 그래서 1장의 첫째 부분, 1장의 첫째 부분 5항부터 13항인데, 이 1장의 첫째 부분 5항부터 13항은 전례의 본질과 교회 생활의 의미, 그리고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고, 죽음이며, 부활이고, 그리고 승천의 파스카 신비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전례는 이 신비를 현재화하는 교회의 활동이고 움직입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 부분은 1장의 둘째 부분에 1장 둘째 부분은 14항부터 20항인데 여기에서는 전례 교육과 능동적인 참여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례 교육과 전례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9년에 왔을 때 우리 본당은 큰 본당이라 전례 봉사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본당의 교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전례의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가대도 있고요. 제대 봉사회도 있고요. 또 복사단도 있고요. 복사 자보단도 있지 않습니까? 해설단도 있고요. 그렇죠? 독서단도 있고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데가 있나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봉사자들이 있거든, 전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지속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전례 현장, 그러니까 2차 받은 공의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제가 강조하는 건 여러분 사목위원들과 봉사자들, 구역지원 반장님들, 단체장님들, 또 레지오 프레시덤 사간부님들 이분들이 2차 받은 공의회에 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들으시고 봉사자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봉사자 교육의 가장 토대예요. 봉사자 교육의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그다음에 신앙 교리고요. 그다음에 공의의 가르침입니다. 2차 받은 공의 이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봉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셋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1장의 셋째 부분은 21항부터 40항인데요. 이 셋째 부분은 전례 쇄신에 관한 전체적인 규범 가운데 일반 규범 그것이 21항부터 25항에 일반 규범을 담아 놓고 있고 또 교계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제도를 얘기해요. 제도 교회 교계와 그다음에 공동체 교계는 교회의 교계적인 제도적인 측면이고 공동체는 가정이라든가 본당이라든가 이러한 커뮤니티 공동체의 고유한 행위로서 전례의 특성에 따른 규범 이것이 26항부터 32항입니다. 그리고 전례 교육과 사목적 특성에 따른 규범 33항에서 36항이죠. 그리고 민족들의 특성과 전통에 대한 적응 규범 37항부터 45항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넷째 부분은요, 41항부터 42항인데 교구와 본당의 전례 생활 증진을 다루고 있어요. 교구의 대표적 전례 거행자인 주교님이 거행하는 주교자 성당의 전례가 중요시 여기고 동시에 본당의 전례 생활도 또 주일 미사의 거행과 함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43항부터 46항인데 전례 사목 활동의 증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전례 운동은 성령께서 안배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례 현장 구조 내용에서 2항이 모두 7장 130항인데 오늘은 1장의 42항, 42개항 정도의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2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함께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